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아가서 4장 8절 후반절의 말씀에 스밀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밀이라는 것은 그 레바논의 헐몬산의 한 그 정상 봉우리입니다. 한 정상 봉우리. 아까 조금 전에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마나는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 체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해 주십니다. 또 여기에서는 승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해 주셨죠. 이제 다 해주는 것은 나이로 치면은 한 살 때부터 스무 살까지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승리라는 과정은 20세부터 60세까지 구약성경에 남자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군대에 나갈 만한 자는 20세부터 60세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세에서 60세 사이를 이 승일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가 조금 더 쉽게 되겠습니다. 승일이라는 것은 이 갑옷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성경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군대로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칼로 치고 박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은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가 지배를 받는 그 지배에 속하지 않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잘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와 싸우며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마귀하고 싸운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육체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으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와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헤르몬산 꼭대기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